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 가정성당 등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외관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톨릭 교회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과 한국교회 역사를 품고 있는 교회 문화유산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국내의 다양한 교회 문화유산을 지역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주교자 명동 대성당은 우리나라 첫 본당이자 신앙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58호로 지정됐습니다. 명동 대성당은 순수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세련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벽돌을 쌓아 세워진 성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깊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명동 대성당 내부 곳곳에 있는 가톨릭 미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스튼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성당과 성모동굴, 문화관, 역사관 등을 돌아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예수성심성당은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구내에 있는 이 성당 건물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예수성심신학교의 부속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은 가파른 맞배 지붕이 세워져 있으며 붉은색과 회색 벽돌로 지어져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1902년부터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해화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성당 출입구 안쪽 상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이니셜 AK 그리고 그의 생존 기간이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287호로 지정된 인천 답동 주교자 성당은 출입구 위로 설치된 장미꽃 모양의 창과 끝부분에 세운 작은 장식탑이 특징입니다. 답동성당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외국 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재물포에 건립됐습니다.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천의 역사적 가치가 어우러진 종교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유형 문화재인 횡성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절충식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벽과 뾰족한 4층 종탑이 풍수원 성당의 특징입니다. 한국인 신부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관인 풍수원 성당의 구사제관과 횡성 성당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은 정면 중앙에 종탑이 있는 석조 건물입니다. 성당의 중심 출입구 아치 중앙에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이마돌이 있어 멋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과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성 골롬반 외방수녀회 수녀들이 전쟁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식량을 나눠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픔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곡 매괴 성모순례지 성당은 충청북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산 중턱에 세워진 성당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서양식 건물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문맹 퇴치를 위해 매교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친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동성당은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혼합 양식으로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회색과 붉은 벽돌이 조화를 이루어 국내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성당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동성당에서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는 전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주교자 계산성당은 대구와 경북 지역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경산도 전역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1981년에 사적 제290호로 지정됐습니다. 뾰족한 첨탑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대성당은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성당 옆에 역사 전시관이 있어
사람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산성당은 근대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문화유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곳들을 돌아보면 다채로운 건축 양식에 반하면서도 신앙 선조들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휴가 계획이 없으시다면 평소와 달리 교회 문화유산 답사 어떠신가요? 신앙을 되새기며 한국 교회사를 배울 수 있는 교회 문화유산을 답사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